이곳이 장견 1리 마을 해관이고요. 장정리 5층 석탑 여기서 700m. 여기는 장정리 5층 석탑 주차장이고요. 주차는 한 4대 5대 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쭉 올라가네요. 그리고 언덕이라 여기 굉장히 가파릅니다. 여기 층층이 쌓아놨어요. 철쭉도 있고. 아, 이 뭐 하나 둘 셋 네 층 위에 저기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5층 석탑에도 재미있는 전설이 담겨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단이 돌계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쭉 있습니다. 돌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아마 여기 옛날에 사찰터인데 지금 5층 석탑만 남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쪽에 철쭉이 멋있네요. 바로 이겁니다. 5층 석탑만 남았습니다. 옛날에 사찰이 있어도 규모는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많이 깨어지고 그러네요. 바로 이것이 5층 석탑입니다. 장정리. 이곳은 강화 장정리 5층 석탑, 봉은사지 5층 석탑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은사는 개성에 있던 고려시대의 국가사찰로서 고종 19년이니까 1232년에 수도를 강화도로 옮길 때에 옮겨졌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5층 석탑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옛날에 사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봉은사지 5층 석탑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는데 정확히 제가 해독은 못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쭉 5층 석탑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위로까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옆으로 큰 돌을 하고 가운데 작은 돌로 세워놨고, 여기 두 번째는 큰 돌 두 개로 세워놨고, 그 다음은 작은 돌 하나, 나머지는 그냥 큰 돌만 세워놨습니다. 이 뒤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이에 틈이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정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완전 옆면입니다. 옆면이고, 아, 뭔가 글을 적어놔 놓고 했는데 정확히 해독은 어렵습니다. 강화 장정리 봉은사지 5층 석탑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쳐다보면은 앞방향인 것 같고, 옆에는 보면은 이렇게 막힌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옆면하고 앞면하고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성에 있는 봉은사의 모습을 강화도로 아마 고려시대 때 천도를 하면서 이쪽으로 가지고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 봉은사지 5층 석탑이 있는 곳에 주변의 산세를 지금 한번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봉은사지는 봉은사 고려 광종 2년 951년에 창건 태조 왕건의 진영을 봉하는 국가사찰이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몽고의 침입을 피해서 강화로 옮기면서 개성에 있는 봉호사와 같은 이름의 절이 이곳에 세워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고려시대 때는 매월 연등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 쭉 그냥 빈터가 있는데 여기에 뭔가 우물 같은 게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복원해 놓은 게 없어요. 여기 우물입니다. 우물인데 먹을 수는 없네요.
아주 좁은 건데 옛날에는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겠죠. 연못인지 우물인지 모르겠네요. 자그마해요. 1m, 장방 1m 내외씩. 이제 봉은사지의 모습을 쭉 봅니다. 이쪽에 연못 우물 같은 것이 있고요. 여기에는 원래 사찰의 대웅전이 있었던 곳이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층을 쭉 쌓았고, 여기 봉은사지의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건너편에는 사람들이 철쭉을 멋있게 가꾸어 놨습니다. 이제 봉은사지 5층 석탑에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멋지네요. 밑에 돌을 공가놨어.